자, 주주님들, 에스바이오메딕스 제가 중요한 정보 오늘도 많이 가져왔으니까 빠르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에스바이오메딕스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법이 특허에 등록이 이번에 된 건 다들 아시죠? 이미 1월에 신촌의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실험의 1상 그리고 2상도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특허 등록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거의 한 기사가 나오고 20%의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우리 에스바이오메딕스 측에서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공을 하겠다. 그러한 자신감들이 임상까지 통과를 한 후에 이제 특허 등록까지 이어지게 된 게 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굉장히 이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유가 최근 들어서 우리 제약 그리고 바이오 이 업종에서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이유가 뭐였나요? 이유가 뭐였어요? 수급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던 이 바이오 종목이 바로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HLB 그룹이었죠. 이번에 FDA 승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아쉽게 큰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자체에 큰 수급이 당분간은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된 포인트입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자, HLB라는 주식 현재 이 호재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HLB 그룹의 이 회장도 직접 나서서 FDA와 어때요? 미팅도 잡고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이너한 사소한 일들 때문에 뭐 이번에 시설 문제가 조금 있었죠. 신약도 아니고 시설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FDA 승인을 좀 빠르게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재심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자, FDA를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자, 그럼 뭐예요? 다시 HLB를 중심으로 이 제약 그리고 바이오 주식에서 굉장히 큰 수업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테마가 무조건 시작이 될 것이고 역시나 이 같은 테마에 있는 에스바이오메딕스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앞으로도 보여줄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AI 관련 테마 그리고 전선 전력 쪽에서도 이러한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약 그리고 바이오 테마가 굉장히 많이 날뛸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가 굉장히 튼튼한 그러한 이제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현재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곧 엄청난 변동성 다시 나올 겁니다. 제가 확신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 수 있게 꾸준히 알려드리는 거 이 영상으로도 잠깐 보고 가실게요. 좋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8분 딱 됐네요. 자, 여러분들 에스바이오메딕스 주주님들 일단 이번에 좀 좋은 수익을 많이 얻으셨을 텐데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빠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어요. 보통 이러한 패턴이면 이제 오늘 정도에는 가격대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주주님들이 매도를 해주셔서 수익을 얼른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격 떨어질 거예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해 주셔야 되고 자, 수급이 많이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장 시작 전에 오늘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해 줄 것이다.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하시고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파시고 수익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지금 에스바이오메딕스 한 7.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 장 중에 여러분들하고도 실시간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꾸준히 해드리고요. 제가 꾸준히 정보 같은 것도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좀 많이 빠르게 받아보시고 타점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개인 전화번호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어디 노트 같은 데 써놓으시길 바라고 자 010-4094 그리고 8575로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니까 8575로 이제 문자 에스바이오메딕스가 종목 이름이니까요 그냥 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그리고 빠른 기사들
여러 다양한 정보들 같은 것도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S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꾸준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리 좀 받아보시고 변동성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말부터 이번 주부터 변동성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벌써 7%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성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받아가서 좋은 수익 안전하게 내일부터라도 제대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심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이 차석필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셔서 이제 고정 시청자분들이 한 9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구독자님들이 그 정도 있으신데 이제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움증권 아시죠? 그래도 꾸준히 제가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 달도 1% 마감하고 이번 5월 달도 1%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은 한 3만 등만 해도 1%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도 자 지금 3만 등이라 현재 조금 보잘것 없어서 많은 주주님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성심성의껏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잘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전화번호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언제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대응 방법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 S바이오메딕스니까 그냥 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진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이렇게 PPT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대응 전략 PPT 자료로 굉장히 많은 분량 44페이지짜리거든요. 가져왔고 그리고 이 S바이오메딕스와 파킨슨병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주식까지 하나 알아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주식 차트를 조금 보시면 이게 세종메디칼이라는 이제 과거에 있던 주식인데 좋은 가치를 지닌 그러한 주식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긴 한데 가치를 떠나서 이 차트만 조금 보시면 자 상당히 공격적인 공격형 매집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하락형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집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세력들의 아주 대놓고 매집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주식들은 대개 향후에 엄청나게 큰 주가 상승을 보여주곤 하죠. 역시나 세종메디컬도 엄청난 상승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 자,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이거죠. 세종메디컬이 오른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파킨슨병과 그리고 우리 S바이오메딕 사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 그 세종메디컬의 과거 차트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다. 같은 세력이라고 추정 중입니다. 공격형 매집, 엄청난 공격형 매집 보여주고 있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터트려주면서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이 벌써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게다가 지금 시기 어때요? 미국 시장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어주고 수급이 정말 풍벙상태이고 HLB의 반등 시기와도 겹치고 호재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그리고 바이오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모이고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서 주주님들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무료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번호 알려드렸죠. 종목 이름,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조금 죄송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문자로 한 통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PPT 자료도 분명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드려도 분명히 이 불안함은 감출 수 없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 대응 전략도 제가 가져온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나는 심신의 안정이 조금 필요하다. 대응 전략 한번 완벽하게 최악의 경우 그리고 최선의 경우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대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이 PPT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이 매집주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집주는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